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태양계의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구는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죠. 태양계 행성들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태양계의 행성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의 행성은 이제 태양 주변을 뺑뺑 도는 별의 행성이죠. 태양은 이제 스스로 빛이 난, 불타는 별 항성이고, 나머지 그 8개의 그 태양 주위를 도는 이 별들은 이제 스스로 불타지가 않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냥 반사해서 보일 뿐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 항성이나 별이 아니고, 행성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태양에는 8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여기 네 개가 이제 고체 행성이고, 딱딱한 땅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외 행성, 요건 내행성이라고 그러고, 외행성에 있는 거는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크기도 크고, 고체가 아니라 기체로 만들어진 외행성에서 8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목성이죠. 목성이고, 뺑뺑은 이제 원반 띠를 두르고 있는 게 이제 여기 이제 토성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여기 지구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성하고 화성하고 사이, 그러니까 이 고체 행성, 내행성과 기체 행성, 외행성 사이에 소행성 때라 그래서 수많은 그 조금 돌들이 날아다니는 곳이 소행성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이제 큰 형이 이제 목성이죠. 목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성이 이제 어떤 그 중력의 작용을 해주는 거죠. 크니까. 왜냐하면 우주에는 떠다니고 날아다니는 놈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뭐 별조각들이죠. 별조각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조각들이 태양계 최외곽 지역에 있는 명왕성은 행성의 주위를 잃었습니다. 아마 구름의 먼지, 별들의 조각들 그 정도로 주위가 추락되었다. 그러니까 작은 위치로 추락되면서 태양계 외곽에는 수많은 혜성과 운석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작은 돌들이 혜성과 운석들이 날아다니겠습니다. 상당히 먼 궤도를 도는 혜성은 이제 이게 이제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을 뺑뺑 도는 것들이 이제 행성이고, 그다음에 혜성은 이제 요런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뭐막먼 거리를 궤도를 혜성들과 별들의 조각들, 암석 덩어리들, 운석들이 우주를 마구 날아다니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행히도 지구 가까 저 가까운 비교적 가까운 곳에 목성이 있어서 목성이 이제 크죠. 제일 크니까 얘네들이 중력작용으로 그런 조그만 별 날아다니는 걸 단지 잡아당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로 이제 덜 날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까지 못 오게 막아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운석 하나라도, 이런 작은 돌덩어리 하나라도 지구에 추락하면은 지구는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성이고, 이게 토성이고, 이 정도 크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화성이죠. 그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소행성 때가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은 크기가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성은 크기가 지구의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뭐 달은 지구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달보다는 약간 크죠. 달은 지구의 4분의 1, 수성은 지구의 3분의 1. 그래서 가장 작은 행성이 수성이 되겠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깝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서 이 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기가 지구같이 이제 어떤 그 대기, 공기가 있으려면은 이 지구가 어느 정도 커서 중력작용을 끌어당겨서 이 바깥에 있는 대기, 지금 대기는 뭐 질소, 뭐 질소가 제일 많죠. 70몇 프로고, 그다음에 뭐 산소가 21% 뭐 있죠. 요것도 대기들이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거지. 만약에 이제 그 수성같이 이제 그 중력이 거의 없어 작으니까 그런 데는 이 대기들이 뭐이 질소, 그다음에 산소 이런 것들이 다그 중력이 약해서 우주 밖으로 다 떠나버려서 대기가 없게 되겠습니다. 수성은 이 소행성이나 운석이 부딪히는 크레이터 분화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돌들이 소행성이나 운석이 부딪힐 거죠. 태양과 가장 가깝지만은 평균 기온은 섭씨 400도에서 영하 100도까지 극과 극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과 가장 가깝지만은 금성이 더 뜨거운 거죠. 금성은 이제 여기 이제 온실효과 때문에 더 뜨거운 거고, 아무튼 수성은 이제 태양과 가깝지만 이제 400도, 태양을 보고 있을 때는 400도 어마어마하게 뜨겁지만은 이게 이제 돌아서 태양 반대편에 이게 위치하게 되면은 이제 영하 100도 이렇게 정도로 아주 그 극과 극을 달리는 별이 수성이 되겠습니다. 이 수성이 이렇게 온도가 그 낮과밤이 틀린 것은 온도를 조절해 주는 유지 장치인 대기가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중간에 대기가 있으면은 얘기한 이제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비슷한 온도를 유지를 해주는데, 대기가 없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보면은 뜨겁고 이쪽으로 보면 이제 자꾸 이제 극과 극인 거죠. 그래서 절대 온도를 우리가 켈빈이라고 하는데, 켈빈 0K는 섭씨 273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주 공간의 평균 온도는 섭씨 270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추운 거죠. 영하 273도. 우주 공간 평균 온도가 밖에 나가면 아주 얼어 죽는 거죠. 우주에서 지구를 나서면은 곧바로 얼어 죽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동태가 되기 싫으면은 지구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금성은 수성 다음에 이제 별이 금성인데, 비너스라고 불리지만은 실제로는 여기는 지옥입니다. 크기는 지구와 비슷한데, 뭐 조금 작습니다. 지구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는데, 지구하고 틀린 게, 지구 바로 옆에 있는 별이 이제 불가하지만은 평균 기온이 섭씨 450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금성 대기층이 두껍고, 대기가 대부분 이산화탄소가 돼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로 인해서 열을 지표면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성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타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터운 구름으로 가려 있고, 대기압이 90기압으로 지구의 90배가 되니까, 금성에 가면은 완전히 그 짜부라져 오징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대기압이 지금 1기압이라고 할 때, 금성에 가면은 이 대기압이 90기압,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90배가 더센 거죠. 그러니까 금성에 가면 바로 이제 짜부러져서 이제 오징어가 돼버리는 거죠. 금성에서 살려면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강한 수압을 견디는 납작한 덩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뜨거우니까, 뭐그 바닷속, 바닷도 보시다시피 바다도 막 부글부글 끓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든 온도라든가 이런 게, 기압이라든가 이런 게 적당한 지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징어가 되는, 안 그럼 짜부러져 지표면 달라붙어서 살아야만 되게 되는 것이 금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은 지구와 가장 그래도 비슷한 환경이 이제 화성이라고 추정이 되지만은, 화성의 크기는 지구의 한반 정도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이 약해서 대기가 적습니다. 또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서 붉은 빛을 띠는 행성이 되겠습니다. 화성에는 거대한 화산과 깊은 협곡이 있는 것이 화성이 되겠습니다. 화성의 바깥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백만 개의 소행성들이 있지만은 우주선이 날아가도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텅빈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수백만 개의 그 돌덩어리들, 소행성, 운석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주선이 부딪힐 염려는 거의 없다. 확률이 없다. 그래서 소행성들은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중력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머물지만은, 간혹 태양의 중력 때문에 태양 쪽으로 날아가는 놈들도 있습니다. 목성이 이제 잡혀있지만은 태양 쪽이 더 세니까 그쪽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목성이 없다면은 우리 지구는 소행성대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소행성들의 폭탄에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꼼버가 되고 지옥이 될 것입니다. 목성 때문에 지구가 살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외행성계의 1번 타자인 목성은 크기가 지구의 10배가 넘는 가장 큰 행성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10분의 1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의 100배 크기고, 목성은 이제 그 지구의 10배 크기. 그다음에 이제 목성의 10배 크기는 또 태양, 뭐 이렇게 됐으니까 10배, 1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름 기준이고, 부피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목성은 지구의 10배가 아니라 이제 1000배가 되는 겁니다. 부피로 따지면은. 태양은 지름 기준으로는 지구의 100배 크기지만은 부피 기준으로 따지면은 130만 배. 엄청난 그 크기가 되고, 어쩌면 그 부피가 엄청나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게 실제 그 크기, 그 지름보다는 부피, 이그 밀집도, 밀도 아니면 그 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뭐 100배가 아니라 이제 뭐한 130만 배가, 태양이 지구의 130만 배가 되는 것입니다. 목성은 대부분 수소로 구성된 대기를 가진 기체 행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목성은 크고 이제 중력이 세기 때문에 수소가 이제 우주로 안 날아가고 이제 목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되겠습니다. 대기압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아까 화성 저기 금성은 이그 끌어당기는 위에서 압력이 지구의 90배라 너무 세지만은, 이 목성은 오히려 또이 대기압이 너무 낮아서 모든 물체가, 그러니까 이게 기체 행성이기 때문에 모든 물체가 붕붕 떠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목성에서. 이 목성에서 생존을, 살아남으려면은 작고 가볍고 유연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포식자, 나를 먹으려고 하는 포식자를 피해서 하늘 공간을 막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대기압이 낮으니까 이제 막 공간 날아다니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영하 100도.
되겠습니다. 목성은 표면에 아름다운 띠를 자랑하는데, 이는 여기 이제 목성은 보면 이제 표면에 이제 띠가 이제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띠를 자랑하는데, 이는 이제 태풍과 난류가 만드는 현상. 이게 태풍이 불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띠가 요그 원반이 있는 그 토성. 토성은 목성과 비슷한 행성입니다. 지구 지름의 9배. 아까 그 목성이 10배인데 얘는 이제 9배. 그다음에 이제 목성은 지구 부피의 1000배인데 비해서 토성은 지구 부피의 약 750배의 거대한, 어쨌든 거대한 행성이 되겠습니다. 토성은 대부분 수소로 구성된 대기를 가진 기체 행성이 되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영하 180도. 아까 목성은 영하 100도, 얘는 영하 180도. 토성에는 아름다운 고리가 있는데, 이는 토성의 행성 과정에서 함유하지 못한 우주 티끌, 잔해물인 얼음 조각들. 띠는 전부 다 이제 얼음 조각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매우 큰 행성입니다. 지구 지름의 4배, 지구 부피의 63배 크기의 거대한 행성이 되겠습니다. 천왕성은 대부분 수소로 구성된 대기를 가진 기체 행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영하 마이너스 220도. 천왕성이 영하 220도, 목성이 영하 100도.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그 토성은 영하 180도, 얘는 220도, 영하 220도. 천왕성은 자전축의 경사도가 98도입니다. 그러니까 천왕성은 이제 그 자전축이, 보통 지구는 이제 자전축이 이렇게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지 자전축이 있는데, 지구는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약 23.5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돌고 있죠, 자전축이.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데, 이 천왕성은 아예 그 98도,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누워서 도는 거예요. 누워서 태양을 향해서 거의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띠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왕성 다음으로 멀리 있는 별이 이제 해왕성인데, 해왕성도 매우 큰 행성입니다. 지구 지름의 4배, 지구 부피의 57배의 거대한 기체 행성이 되겠습니다. 해왕성은 대부분 수소로 구성된 대기를 가진 기체 행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영하 220도. 해왕성에서는 강한 그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주 추우면서도 폭풍이 불고 있는 것이 해왕성의 바깥쪽, 그러니까 그이 행성대 8개 행성 바깥쪽에는 이제 카이퍼대가 있습니다. 카이퍼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천왕성, 해왕성, 뭐 토성, 목성, 바깥에는 카이퍼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작은 얼음 조각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 바깥으로는 또 오르트 구름대가 있는데, 이 오르트 구름대는 이제 물, 그다음에 암모니아, 메탄, 얼음 조각,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각조각 날아다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오르트 구름대까지가 이제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범위가 되겠어요. 여기를 벗어나면은 태양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서 카이퍼대하고 오르트 구름대를 벗어나서 멀리멀리 알수 없는 곳으로, 암흑의 고독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달까지는 이제 빛의 속도로 1초면 갑니다. 똑딱 하면 이제 빛이 출발해서 달까지 갑니다. 우리가 달을 보는 거는 1초 전에 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빛의 속도로 8분이면 갑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지금 태양의 모습은 8분 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빛이 와서 우리 시각에 인지가 되기까지는 8분이 걸리는 거고, 거리상으로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달까지는 38만 킬로미터고요. 지구에서 해왕성까지는 빛의 속도로, 맨 마지막, 태양계 행성 맨 마지막인 해왕성까지는 빛의 속도로 4시간이나 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까지 8분, 여기는 이제 4시간. 지구에서 카이퍼대까지는 빛의 속도로 8시간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오르트 구름대까지는 지구에서 저기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태양계를 벗어난다는 거죠. 오르트 구름대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오르트 구름대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카이퍼벨트까지는 뭐 8시간,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왕성까지는 빛의 속도로 4시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데까지 가는 그 오르트 구름대가 태양계라고 되겠습니까? 1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먼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태양계의 중심에는 이제 태양이라는 항성이 있는데, 이그똑 스스로 불타는 별이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또그 프록시마 뭐 별인데, 이 별까지는 이제 빛의 속도로는 이제 4년이 걸리는 거죠. 4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가 있는데, 우리 은하의 그 중심에 이제 블랙홀이 있고,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 같은 그 항성이
2천억 개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빛의 속도로 얼마나 걸리냐면은 우리 은하의 그 지름이 10만 년이니까 그 중심까지 가려면 거의 뭐한 5만 년을 달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라는데 안드로메다 은하하고의 우리 은하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센타우루스의 프록시마까지는 빛의 속도로 4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리 은하 중심까지는 빛의 속도로 약 3만 년.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제 5만 년인데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년. 그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5만 년. 근데 우리 태양계가 어디쯤 위치하냐면 약간 바깥쪽.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 5만 년 중에서 여기 이제 중심에서부터 한 3만 년 정도, 요 정도에 우리 그 태양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은하 중심까지는 빛의 속도로 이제 한 3만 년이 걸리고, 우리 그 태양계에서 이제 우리 은하 맨 끝에 바깥쪽까지는 한 2만 년이 걸려서 합해서 3만 년이 이만 합해서 이제 반지름이 5만 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거대한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금 맹렬한 속도로 우리 은하 쪽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은하도 나선형 은하고 여기 안드로메다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큽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도 이제 나선형 은하죠. 우리 이쪽으로 돌진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빛의 속도로 지금 거리는 250만 년이 걸리죠. 근데 아무튼 됩니다. 그래서 몇십억 년이 흐르면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이제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얘놈이 이놈이 크고 여기 작으니까 우리 은하를 집어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